안녕하세요. 이합쌤입니다. 삼각형 합동 조건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삼각형 합동 조건을 하기 전에 먼저 합동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합동. 어떤 두 도형이 합동이라는 건 완전히 포개어 놓을 수 있을 때, 그럼 한마디로 모양이 완전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합동이란 뭐냐? 한 도형의 모양이나 크기가 바뀌지 않고 이동시켜가지고 완전히 포길 수 있을 때 두 도형을 합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돌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돌려서 똑같이 만들 수만 있으면 합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대응이라는 거는 합동이 됐을 때 똑같이 포개어지는 점, 요 점이 대응점. 그러면 요 변은 뭐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대응변. 각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포개어지는 각은 대응각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 표시가 바로 합동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반드시 합동 기호를 쓰려면, 삼각형 써놓고,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대응되는 점 순서를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A점이면 A점에 대응하는 점, B점이면 B점에 대응하는 점, C점이면 C점에 대응하는 점, 이거를 맞춰서 써야 돼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AB 선분되죠. 얘는 변 AB는 변 PQ랑 대응변이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순서를 맞춰서 써야 된다. 이거를 명심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두 삼각형이 합동인 걸 써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데, 이 순서가 바뀌면 답은 틀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순서는 대응점끼리 맞춰놔야 된다. 그럼 선생님, 이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주면 이 각이 똑같은 거겠네요. 당연히 똑같죠. 변의 길이도 똑같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대놓고 주면 문제는 쉽다, 오히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요. 삼각형 합동 조건으로 넘어왔는데, 삼각형 합동 조건은요, 사실 앞에 챕터에서 삼각형이 결정되려면, 작도가 되려면 하나 만들어지는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 만들어진대요. 그럼 그 조건들만 만족시키면 다른 녀석들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조건들을 만족시키면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은 오직 하나 만들어진다. 그거를 뭐라고 썼냐면 SSS 합동.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으면 그 삼각형은 다른 삼각형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작도가 하나 되니까. 그 다음엔 두 번째,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 각이 같으면 SAS 합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ASA 합동. 여기서 A는 각이고 S는 변을 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거를 문자로만 SSS, SAS, ASA 이렇게만 기억하지 마시고, 얘네들 상황을 그림으로 좀 인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관식 쓰실 때는 무슨 합동이냐 할 때 반드시 합동, SAS 이렇게만 쓰시지 마시고 SAS 합동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대표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 합동 기호가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럼 A각과 D각이 똑같고 B와 E가 똑같고 C와 F각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BC를 찾자. BC는 EF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EF. 이해되시죠? EF 3. 맞다. 맞다니까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각 E. 여기. 그림으로 찾으시면 안 돼요. 문자로 찾으셔야 돼요. E는 B각이랑 똑같구나. 80도. 자, 각 F. 각 F. F는 세 번째 각 C각으로 찾으면 되는 거네. 그러면 일단 A각과 D각이 똑같으니까 A각이 45도잖아요, 여러분. 그럼 삼각형 180도 돼야 되니까 여기는 55도가 맞겠네요. 55도. 자, 그러면 F도 55도가 되겠죠.
DE, 아, 첫 번째, 두 번째구나. 그러면 여기도 AB 5cm 맞네요. 여기까지 다 맞아요. 각 A는 40도가 아니라 45도죠.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자, 다음 문제는 이미 이제 여기에서 두 개는 똑같대요. AB 길이와 DE는 똑같다. 준 거예요. 그리고 B각과 E각이 똑같다. 요 두 조건은 이미 주어진 거고 보기에 있는 조건들을 추가해 가지고 합동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합동 조건 한번 복습해 볼까요? 뭐뭐 있었냐면 SS 합동, 세 변의 길이가 같다, SAS, AS, A 합동 조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합동자를 다 써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합동자를 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제 문제를 빨리 풀 때는 뭐 안 써도 되는데 답은 답안지 쓸 때는 꼭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추가해 보는 거예요. 각 A와 각 D가 똑같다를 추가해 보자. 어? 그럼 이건 한 변과 양 끝각이 똑같다. 요걸 만족시키겠죠? 아, 얘는 된다. 특히 무슨 조건? 아싸. 그 다음엔 B하고 F를 추가해볼까요? 어? B하고 F가 같다? 이건 뭐 전혀 상관없죠. B하고 E가 이미 같은데 B하고 F하고 같다를 추가한다고 삼각형의 합동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AC 길이와 DF 길이가 똑같다? 아, 이게 같다라고 해서 이게 끼인각이 되는 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도 합동 조건은 아닙니다. 네 번째, BC 길이와 EF 길이가 같다? 아,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각이 끼인 각이 되겠네요. 그쵸? 이게 추가되면 얘는 SAS 합동. 그 다음에 AD와 AB와 DEF, 얘랑 또 똑같다? 이거는 뭐 상관없죠, 여러분. 그래서 답은 1번, 4번 되겠습니다. 자, 요 두 삼각형인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ABC 얘와 ADC 얘가 합동이래요. 이 합동 조건을 찾아라. 그러면 요 두 삼각형에서 AC 공통으로 있죠, AC가. 그 다음에 90도, 90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BC와 DC가 또 똑같죠, 변의 길이가. 아,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 두 변과 끼인각이 똑같구나. 얘는 그래서 합동 조건을 쓰라 그랬으니까 답은 SAS 합동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음 보기에서 두 삼각형이 서로 합동인 것을 찾고 그때 합동 조건을 얘기하시오 그랬습니다. 기억 볼게요. 자, AB가 8이고요. 6이고요. 아, 8, 6 사이에 끼인 각이 60도여야 되는데 이 엉뚱한 각이 60도네요. 그러니까 얘는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니은, 얘가 60도고요, 6이고요, 70도래요. 그럼 여기 남은 각 구해볼까요, 여러분? 이 남은 각은 50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보면 60도, 50도. 한 변과 양 끝각이 똑같네. 그래서 합동이 되고요. 얘는 아싸. 한 병과 양 끝각이 똑같다. 디귿. 얘는 80 사이에 4. 80 사이에 40. 4라 그랬나요? 40도. 그러니까 8하고 10이라는 변의 길이를 갖는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뒤집혀 놓은 거예요. 두 삼각형은 똑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모형을 보시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삼각형 합동의 이학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